식신의 성은 알파 시스템에서 개발하고 타이토에서 발매한 탐바 슈팅 게임으로 국내에는 플레이스테이션 2로 1편과 2편이 한국어로 발매되어 게임을 적게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번 영상은 오락실판에서 선택 가능한 1편의 히든 캐릭터 선택 방법과 2편의 게임 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동전을 넣고 타이틀 화면에서 방향 뒤를 위아래, 위아래, AAB, AB 버튼을 입력 후 A와 B를 누른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무명이 추가됩니다. 무명은 오마의 조직인 신성동맹의 일원으로 배신하지 않으니까 말을 하지 않는다는 설정으로 게임 중에 음성과 대사가 존재하지 않는 캐릭터입니다. 무명은 히든 캐릭터답게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로말샷이 호밍탄으로 대부분 적에게 면중하며 식신 공격이 라곤 공격으로 공격 범위가 넓은 대신 위력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특수 공격인 애니피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대신에 모든 적을 일격에 쓰러뜨릴 수 있을 정도로 위력이 대단합니다. 식신의 성 1편이 탐박 슈팅 게임치고는 쉬운 난이도라고 생각했는지 2편부터는 숨겨진 커맨드 입력을 통해서 어려운 난이도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전을 넣고 타이틀 화면에서 방향키를 위에 E, 아래 아래, 왼쪽 오른쪽, 아래 B, B, A, A와 B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익스트림 모드가 적용됩니다. 두 번째는 게임의 BGM을 바꾸는 방법인데요. 동전을 넣고 타이틀 화면에서 A와 B 버튼을 누른 채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1편의 리믹스 BGM으로 변경됩니다. 세 번째는 2편의 히든 캐릭터 선택 방법입니다. 먼저 테스트 버튼을 눌러서 시스템 메뉴가 뜨면 서비스 버튼을 눌러서 게임 테스트 모드로 이동 후 테스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테스트 메뉴가 뜨면 10초 안에 방향키를 위아래, 오른쪽 오른쪽, EP 스타트, 1P 스타트, 오른쪽 오른쪽, EP 스타트 버튼 순서대로 입력 후 효과음이 들면 게임 옵션에서 치비 후미코 옵션이 해금됩니다. 옵션에서 후미코 설정이 아리로 된 것을 확인하고 테스트 메뉴를 종료합니다. 이제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후미코의 커서를 두고 오른쪽으로 두 번 누르면 치비 후미코가 선택됩니다. 치비 후미코는 후미코가 젊어지는 마법의 사탕을 먹고 10살 정도로 어려진 모습입니다. 캐릭터의 성능은 후미코와 비교해서 루마샷과 특수 공격이 약해졌지만 식신 공격은 강렬한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